주님께서 운명 실은 세월을 따라 분리 같은 몸짓으로 꽃잎처럼 노래하는 이쁜 영시와 오늘은 어느 땅에 웃음꽃을 피울까 얼룩진 분단장에 비가 내린다 비가 내일 또 꿈을 찾는 각설이 영심할 시다. 내가 앞에서 캔디가 노래 내가 부른 거 싸그리 다 하니까 천만이 가는 소리가 영심하님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그렇다고 못할 줄 알아? 어? 캔디 안 부른 노래만 쏙쏙 골라서 해. 알았어? 벌써 기지개가 분위기 있잖아. 아, 의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응. 이렇다고 내가 기불려냐뇨. 세상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내가 우리 캔디 이거 내가 가만히 생각 조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업자득이다. 우리 캔디가 군포에 왔을 때 우리 캔디를 내가 서운하게 했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니야? 진짜야? 눈 깔라 이씨. 자, 첫 곡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캔디 분마님, 팬님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지요? 네, 군포에서 뵙고 궁금했습니다. 늘 잘 계시는지 궁금했고 요즘에 시국이 너무 어수선해서 잘들 안 아프시고 잘 건강 보존하고 잘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님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겠어. 그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팬이가 불러줘서 이렇게 또 이런 곳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만 본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길이 얼마나 너무나 예쁘고 이 정말 이 광경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드론으로 영상 작품을 착 한 것 같은 그런 영상 제 눈에 담았습니다. 가슴에 담았어요.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제가 차 끌고 다 오르는데 마치 드론이 위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나 요즘에 답답한 정말 시국인데 너무나 가슴이 정말 확 트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불러줘서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디야 캔디 어디 갔어? 뿌잉 뿌잉 고마워. 아이씨야 진짜 내가 어떻게 됐어. 자 노래 첫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러주시고 차렷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이제 다가올 겨울이니까 우리 캔디 부모님들 이렇게 팬님들이 오셔서 향기가 너무 짙습니다. 여러분들의 향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예뻐요? 네. 아니 어떤 분들 여기 대답이 한 개도 없네. 초록바다님 속초에서 속초바다님께서 5만 원을 속초바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독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 속초바다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이게 귀한 걸 또 힘내라고 이렇게 주시네. 예. 아 감사해요. 여기. 예? 저는 캔디하고 틀립니다.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오세요. 예, 예, 오세요. 오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목소리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대답이 없네? 예. 어? 제 목소리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박명기 감독님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래요. 남자들이 대부분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저였자는 아마 저렇게 목소리가 걸걸한데 저녁에 잘 때는 얼마나 걸걸할까? 그럼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영심한 목소리는 멀리서 들어도 음색이 참 독특하게 튀어난다. 가야금으로 따지면 일본에서 12줄의 목소리가 쫙 우리 들어있는 게 영심한 목소리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자들 봐봐. 1번, 2번, 3번 줄밖에 안 돼. 영심한 목소리는 1번부터 띵띵띵띵.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고 오늘은 그냥 니팬네팬 생각하지 마시고 종무님께서 몸이 힘드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근데 멀리서나마 이렇게 응원 주셔서 종무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던데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식사들은 하셨나요? 예. 안타까워 진짜. 이 그지 본다고 굶고 다니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사하셔야 돼요. 장윤정이나 금잔디 보면 굶어도 돼. 아죠? 우리같이 그지 보는 사람들은 굶지 마. 가서 식사하고 낀 때면 제대로 드셔야 돼요. 예? 거기까진 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노래 한번 주실까요? 두 번째 노래 뭐 준비했어? 천만이 오빠의 오늘 센스를 내가 한번 보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그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기분 좋은 일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최고 기분 좋은 날, 추억 만드는 날,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사는 동안 한번 갑니다. 자, 인사! 뭐시여? 이게 나는 두 명씩이나 데리고 다니는데 기본들이 안 돼 있어. 내가 일할 수 있는 가이드업과 인생관이 하나도 안 내줬어. 어? 이게 내 거야? 있네. 여기까지 어디 있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이거 내 거 아닌데 왜 자꾸 깽가리를 내 거라고 그래? 가방으로 새로운 곡 들어가. 네. 말 대꾸 하지 말고 가봐. 가자. 큐. 큐. 어제도 불렀어야 코러스 올려.
어, 향기님께서, 향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향기님과 이 시간에 제가 꼭 드릴 게 있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너무 감사해요, 향기님. 예. 아휴, 이렇게 또, 우리 팬분들이 너무 멀어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시국도 그렇고, 서울에서 오시기가, 그쵸? 저는 6시간 달려오다 보니까, 아우, 궁뎅이다, 허리도 아프고, 막 진짜 에어컨 바람 속에서 6시간 있다 보니까, 목도 잘 잠기고, 그냥 몸이 뚱뚱 그냥 부어버리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 나도 그런데, 오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5시간 걸렸어요, 영월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또 아주 먼 길, 힘든 길, 이렇게 오신 우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심아 TV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고 힘 좀 주세요. 아셨죠? 자, 메들리로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가 나온 거죠. 어. 아, 신부가 해달라고? 영심아 신부. 예, 물.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 어. 영지마, 영심아 곡기. 1집은 허수아비죠. 2집은 흔들리는 사랑. 어, 8월 25일에 녹음 들어가는데요. 아직 입에 착 붙지는 않았어요. 2집이 흔들리는 사랑인데, 흔들리는 사랑 신청해 주신 거예요? 영심아 2집. 흔들리는 사랑. 아, 이거 잠깐만 비켜주고. 신곡 한번 하고. 이러시면 아니 되오는데? 괜찮을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걸 많이 주셨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내겠습니다. 어디 갔어? 흔들리는 사랑 영심아 2집이에요?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저기 강진님 한번 배워주세요. 알았죠? 응. 착합니다. 어머나 어디서 우리 어머니 오셨어? 열렬히 또 박수 주시고 이러니까 내가 이 보답하는 일은 별거 없네. 혜주 노래 한번 가자. 혜주 노래. 어. 혜주 품바 노래 뭐죠? 제목? 당신뿐. 당신뿐. 당신뿐 가자. 내가
보답하는 길이 이런 길 아니겠어요? 그죠? 어. 근데 구포에서는 우리 팬분들이 애주 오면 막 좋아하라고 이렇게 사랑 많이 줬는데 허수아비 한 마디 안 불러주더라고. 허수아비를 나는 애주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당신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차례 형의 신 거예요? 우리 언니들? 예, 울산. 울산, 울산에서 여기까지 각설이 불려고 오신 거예요? 예. 아유, 미쳤네. 울산에서 각설이가 뭐라고 여기까지 이 꼬배고 길도 엄청 막 구불구불하더만. 운전하고 오셨죠? 예. 아유, 그렇구나. 두 분 친구분이신가요? 세 분? 예. 세 분 친구분이에요? 네. 오라버니 한 분에 여자가 셋이다. 생각을 좀 달리해 보네. 넷이에요? 셋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 하나에다 여자를 저렇게 많이 끌고 다니는 건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어. 요게 많다던가? 아니면 거식이니까 좋다던가? 근데 오라버니는 어느 측에서 간가? 오라버니는 어떤 측에서 걔? 아무 측에서 안 섞여? 근데 왜 여자들한테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희한하네. 오라버니, 아, 알았다, 알았다. 오라버니 저 엿을 많이 드셨구나? 혹시 엿맛을 아신 거 아니에요, 오라버니? 아니, 내가 딱 이 각
작설이 21년 하면서 딱 보니까 오라버니들이 저렇게 나는 이 측에도 안 속해 이 측에도 안 속해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연맛을 알았어. 왜냐면 저 엿속에는 굉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고장나지 말 그라 30%, 잘 쓰그라 20%, 잘 하그라 30%, 20% 뭐냐? 하다가 빠지지 말 그라 20%. 그래서 100%의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혹시 그 맛을 아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어쩌거나 이렇게 친구들도 오시고 제가 볼 때 이게 다 친구들 같으세요, 그렇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남자 여자 이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생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정간접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어째 머리 색깔이 그렇대야? 엄마는 머리 색깔이 왜 그리야? 그런 염색약이 있어? 노란색 염색약이? 어? 아니면 했는데 빠졌나 뭐 염색물이? 그래도 나름 멋지시다, 그치요? 가을 분위기가 딱 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들이 계시니까 엄마만을 위한 노래, 엄마들 노래 한번 주세요. 혹시 미운 사랑 이런 노래, 미운 사랑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미운 사랑, 엄마를 위한 미운 사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하면 박수 주세요. 기다려 가만히 나한테
저 음악을 좀. 감사해요. 아, 우리 오룡님께서, 오룡님, 오룡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저 음악을 좀 잘 강도를 있게, 아무 때나 이런 걸로 주면 어떡해. 얘네 10에다가 죽감을 쌓았던 18cm. 아니, 여기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강도를 줘버리면 지쳐서 하겠니? 살랑살랑 가다가 강도를 센 걸 줘야지. 죄송해요. 저희 지금 몇 년째예요? 2년째인데 저 모양이에요. 2년째인데. 아, 내가 가르쳐도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씹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내다 버리자니 얼굴이 잘생겨도 누가 훅 주워갈 것 같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단이가 이제 앞으로 음악을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비단이도 못해? 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남들은 한 명 데리고 다녀도 딱딱 잘 맞춰주는데 시비를 난 둘치기가 데리고 다니다 큰도 그래서 쓸모가 없네. 호수아비 한번 떨려주세요. 호수아비요? 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신가요? 멀리 있을 때부터 가까이 보니까 더 예쁘네. 제가요? 저는 뭐 여기 38, 24, 36. 감사합니다. 비웃는 거야? 오라버니 저 음영 잘 부르는 저 가로치우기 좀 어떻게 좀 하나 구해줘 봐. 어유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해요. 이 김 변호사가 감사님한테 너무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청 워거수합이 한번 줘보세요. 영심한 노래인데 여러분들 신청해 주지 않으면 제 노래 홍보하기가 참 그래서 제가 안 부르는데 여러분들 우리 감독님께서 신청해 주셨으니까 어찌나 제가 돈을 드려야 될 판인데 저를 주셨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허수아비 영심한 노래 1집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인사.
있어요. 11월 달에, 11월 말이네, 우리, 제가 하는 우리 팬님들하고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 건, 여러분들 후원받는 거는 11월 달에 어떤 분들께 긴장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매년마다 연탄봉사, 김문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올해는 이틀을 잡아서 하루 긴장하고 하루는 허수아비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용심 와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캔디 팬님들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상금을 좀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 축제. 오라버니는 안 되지, 프로인데. 부르기는, 예, 그래서 지금 장소는 양평이나 대전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장을 대전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포기, 700포기 이렇게 다 올해는 1000포기로 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분들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께 김장을 해드리면서 하루는 허수아비 축제를 할 거예요. 우리 실방 참여하시면서 늘 후원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래서 하루는 허수아비 축제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뭐 돈이 막 통장에 많이 쌓여서 주최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 김장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팬님들도 우리 캔디품마도 초청해서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때까지 코로나가 좀 원만히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그때 만나요. 알았죠? 그때 만나. 허수아비를 꼭 배워오셔야 돼. 아셨죠? 배우셔서, 왜, 선물이 굉장히 많이 준비할 거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아비 괜찮죠? 허수아비 괜찮아요. 진짜 진심 담아서 하는 거죠? 진심 담아서 하는 거죠? 근데 오라버니는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진심에도 진심 같지가 안 느껴져. 이상해. 자, 에레이! 못난 놈. 새로운 곡 있습니다. 에레이! 못난 놈. 오라버니. 근데 오라버니 진짜 분위기 있다. 무슨 어디 상가집에 다녀오신 분 같아요. 이렇게 뭐 상가집 딱 가면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 오라버니랑 몇 년 전에 일해봤죠? 한 저기 국화축제니까, 그죠? 속초 양미리에서 했었잖아요. 양미리에서. 볼 때마다 참 신비감이 느껴져요. 진짜 새록새록 좀. 미친놈이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이 못난 놈 한번. 내레이 못난 놈. 세월. 자, 갑시다. 차렷 인사. 경례.
회사들이 요즘에는 막 봐봐, 아까 캔디 하는 거 봤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라버니 그런 걸 좀 배우란 말이야. 그런 거, 그런 거. 아주 끝까지 땀을 아주 구슬 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자. 물 뿌리고 나. 요즘에 예예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 공연장 밖으로는 안 나가는 연인데 공연장 안에 계시니까 감사. 손이 왜 이렇게 썩어요? 여자 진짜 가까이 봐야 된다니까. 손 감사합니다. 아 이거요? 아 신고산 오라버니 하나 드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고산이 오라버니 거래 가져가. 네, 네, 됐고. 아유, 이거 흘렸어요, 제가? 네, 네, 미안해, 이거. 신고산이 오라버니 거래 가져가. 아유, 갖다 줄게요. 아유, 선배님이신데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나 돈 쪽팔려서 안 받는다. 이거 많다. 오빠도 싫어. 오빠 장부 다 쳐. 예. 오빠 혼자 장부 다 쳐. 나 안 칠래. 특별히 받는 거. 아니 여기 딱 껴드릴게.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거.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라버니가 그러시네. 왜 너는 두 개 주고 나는 하나 주니? 그러시네. 하나를 더 주시면은 오라버니가 좀 힘이 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나 더 주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기 저거. 어디요? 비단이? 비단이 이리 와봐. 비단이, 비단이도 하나 주고, 예, 비단이 거, 이건 비단이 거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경아 언니가 열받지 않겠어요? 그쵸? 경아 언니 빨리 와봐, 왜냐면 착한 사람들은 골고루 분배해. 아까 저기가 그러잖아? 저 신고산이 오라버린 말, 사람은 쓰는 만큼 들어온다잖아. 100원을 쓰면 100원이 들어와. 신고산이 하나 더 갖다 줘요? 그래요? 3년 넘는데! 예, 감사합니다. 나 있는데, 나도. 아니, 내가 깜빡했는데, 저기 내 쫄딱 또 하나 있나? 아이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쁘게 인사, 정말 이쁘게 인사. 저쪽에도 인사. 가자, 이제. 가면서 봐. 두 언니가 이렇게 줬는데, 가운데 이렇게 저기 분회장이 같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겄냐? 아이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 저것들이 왜 나한테는 안 달라고 내가 없어 보이나 이런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 받았어? 다 받았어? 고마워. 세 개 받았지. 이거 신고산 오라버니 갖다 드리라네. 틀리고 있냐 이 멍청아. 오빠 일로 와봐. 꼽아주래 여기. 여기 꼽아주래. 이거 꼽아주고 노란 거는 여기 꼽으래. 여기 들어가. 들어가. 대신 꼽아주라는데? 혹시 오빠 애인이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마음씨 오라버니 어디서 저렇게 이쁜 여인들은 마음씨까지 예쁘고 돈까지 많은 것 같아. 돈까지 많은 것 같아. 마음씨도 예쁘고. 근데 굉장히 세 분이 다 힙하네. 세 분이 다 힙어. 돈도 이쁜데 거시기는 이쁘진 않겠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웃자고 저렇게 장난을 해도 이쁘게 저렇게 받아주시는 분들 역시 분명히 저분들은 정말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 배우신 분들인가 봐. 배우신 분들. 기 먹었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오라버니 관리하시는 분들 인기 엄청 없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몇 년 안 본 사이 인기가 꽤 있어졌네요? 인기가 오빠 인기가 좀 있어졌네? 그래도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 노래 혹시 뭐 신청하실 곡은 없어요? 노래 동네 오빠? 그거 엄청 힘든 거 같아. 그거 내일 하려고 내가 꼭꼭 숨겨놨는데 동네 오빠 한번 할까요? 동네 언니 동네 오빠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우리 연기 가수님이 부르는 건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시 렛츠고!
노래는 젊은 애들이 불러야 되는 거야. 그치? 아이고, 환해하네. 이제 하루하루가 틀리니. 하루하루가 틀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혼자 하려니까 진짜 쪽팔려 죽겠네. 진짜 뭐지? 아니, 뭐, 어디 딴 데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어? 너무 조용해가지고. 하긴 그래, 앞에 사람도 없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박수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박수 없으면 엄마, 나는 여러분들한테 박수 달라고 할 때가 제일 쪽팔려요. 어?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박수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쪽팔린지 알아요? 그냥 끝나면 자동으로 박수 좀 줘야 되지.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내가 딱 이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했던 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내 공연장에서는 그렇게 재밌고 신나게 했던 게 남의 집에서 보니까 참 분위기도 그렇고 참 어색하네. 그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이때 실감하면 돼, 이때. 집 괜히 나왔나?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치? 누구? 아, 먹물 같은 사람? 캔디가 아까 불러서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까? 신청곡이니까 자, 먹물 같은 데랑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이 노래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치요? 자, 강산아리랑 신나게 한번 가보자. 강산아리랑. 아유. 에이.
안녕. 에? 어머, 어머. 어, 감사합니다. 내가 딱 봐도 노란색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혹시 아깝진 않죠?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이용권 드릴게요, 이용권. 안 돼요? 어. 그렇지. 이분은 제대로 배우신 분이네. 어, 선생님,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만지고 싶은 남자가 어딨냐? 그래나, 체면 있잖아, 체면. 사람은 체면의 동물이라고, 체면 때문에, 그죠? 어. 그러면은 이따 8시 끝나면 뒤로 와요. 우리 숙소가 저 뒤에요. 여기 와서 뻐꾸기 세 분 하세요. 뻐꾸 뻐꾸 얼른 나갈게요. 목욕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자 강산아리라 한번. 이용권 남는 거 있으면 나도 하나 줘. 아니 우리 여기 저기 별장 사장님 어디 계셔? 별장 사장님. 제가 어저께 새거 드린다고 어 새거 드린다고 여기 새거 왔는데 새거. 여기 새거 왔는데 진짜 새거 사장님 괜찮으시지? 돈도 많으시대. 들어요. 응? 인상이 너무 좋아. 인상이 좋아. 나는 다른 거 못 봤어. 아까 내가 딱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홀라당 벗고 나왔잖아? 그래서 나 봤어. 근데 튼실하더라. 뻥이야 뻥이야. 사장님 홀라당 벗고 나왔어. 그치? 어. 어쩌고 한 소리지. 어. 이 북을 이상하게 매놔가지고 어. 이 북도 하도 오래 써가지고 한 15년 쓰다 보니까 이제 막말이야. 혹시 누가 북 사줄 사람 없어요? 15년 썼으면 이제 버릴 때 됐잖요? 그죠? 어. 누가 북 사줄 사람 있어? 북 하나 사주면 이거 북 가리 좀 할 텐데 북 가리 손때가 묻은 게 이게 또 소리도 겁나 잘 나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이 묶는 걸 누가 바꿔 묶어놔가지고 내가 매질 못하겠어 이상하게. 자 강산아리랑 한번 가자. 어 가자. 대종 브루스가 이거 대종 브루스기
낙자 시화연 북누라 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여 봉황이 낙자 생겼구나. 봉황 둘러 태궐 짓고 태궐 앞에 육조로다. 오양모나 갓산에 각도가금을 마련할지 왕십리 청룡이여 동구만리가 백호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접은 대로 소원 성취 건강 발언이라. 자, 아니 내 집구석 잘 되라고 하는데도 박수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나 급소원하려고 그러네? 급소원하려고 그래. 솔직히 이런 거 추원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지? 없어. 이런 추원해주는 사람. 나 이거 돈 많이 내고 배운 거예요. 내가 이것뿐이 아니야. 지지바가 대열박이 좋다 보니까 내가 자작시 아까 처음에 나올 때 한두 많은 세월 속에서 이런 것도 영심아가 자작했지? 또 있어요. 꿈을 찾아서 사랑 찾아서 봄이 온다 꽃이 핀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희노애락 연극을 한다 구름이 흘러가고 세월이 가듯이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더냐.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살아갈 길 이정표 없는 세월길일지라도 천년의 근심 여기쯤 내려놓고 만년의 사랑 노래 불러봅시다. 이런 거 이렇게 노래 지가 자작해서 부르는 년 있어요? 없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김제의 농기구 축제를 갔다. 농기구 축제. 그러면 축제에 맞는 노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면서 농기구 축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걸맞는 노래가 있을까? 딱 3분 만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줘볼래요? 농기구 갖고는 어떤 노래를 했을까? 자 박수. 헐시구시구 들어간다 절시구시구 들어간다 농기구 노래가 들어갑니다 농기구 노래가 들어갑니다. 들에 타로 눈을 갈아서 이 향기로 물을 심고 콤바인으로 별을 비어서 경운기에 싣고서 방앗간에 간다 방앗간에 가 방앗간에 가보니까 방아를 찢네 쌀방아 포리방아 콩방아 돌리고 잘 못 돌아가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그래도 마누라 난 찢는 방아가 최고라네. 이런 노래 지은 거 봤어요? 어? 예, 신청곡. 예. 허야. 허야 신청곡.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야는 놈들이 10만원이라고 그랬더만 5만원 주시네? 10만원인지 몰랐나봐요? 오늘은 5만원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그때 즉흥해서 이게 보통. 농기구 축제. 요즘에는 뭐 그 기계만 영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이름도 봐봐 다 영어로 돼 있어. 시끄럽고 애울레도 못 해요. 애울레. 콤바인이? 콤바인이 이게 슥슥슥슥 빈다는 뜻이요. 트랙터를 탁탁탁 간다는 뜻이고. 응. 오빠는 모르지? 어 모르니까 아빠가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제 이해하잖아. 그지? 응. 경운기는 싣고 가는 거 탁탁탁탁탁탁 하는 거 깔깔이라고 이러면 그 몰라. 여기 알아들으시잖아. 오빠는 아직 애기라서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몰라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얼마나 또 젓갈 축제에 가면 젓갈 노래가 있고 젓갈 노래 저 축제라고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저 이젓인 줄 알아. 이젓이 아니고 젓갈. 김장할 때 젓갈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1월 달엔 어리굴젓, 2월은 명란젓, 3월은 꼬투기젓, 4월은 멸치젓, 5월은 오젓이 맛있고, 6월은 육젓이 맛있고, 7월은 자젓, 8월은 금옥이라서 젓이 안 나와요. 요럴 땐 무슨 젓이요? 세상에 내 최고 이쁜 내 마누라 젓이지. 그죠? 응, 마누라 젓. 9월은 추젓,
10월은 대하전. 11월은 11월은 뭐지? 무슨 젖이지? 11월은 11월 까먹었네. 12월은 동백화전. 그 다음에 이 젖 저 젖 다 먹어봐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젓갈 있어. 맛있는 젖이 있어. 뭔지 아세요? 마누라 젓. 애인 젓? 마누라 젓. 이 젖 저 젖 다 먹어보고 이 젖 저 젖 다 먹어봐도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엄마 젓. 어? 내가 먹고 자란 우리 엄마 젓.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 하세요. 봐봐, 내가 이 대로폭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때 휠이 안 나오네. 휠이 안 나와. 그래서 자, 또 노래 뭐 준다? 허야. 허야, 허야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신청을 해줘야 하지 않다니까. 자, 허야 갑니다. 가자. 큐. 이럴 때 참
곤란하다니까. 하! 이렇게 험한 건 잘 안 하겠다. 슬렁슬렁 어떻게 하면 좀 깨가 날까? 봐봐요. 우리 이제 신고상품만 보면 알잖아. 힘든 일 절대 안 해. 야, 노래도 막 마로니에는 막 이런 거 불러. 그래서 나도 이제 깨가 나기 시작하나 봐. 이제 깨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21년을 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요? 이제 우리가 하던 걸 이제 밑에 후배들이 싹 물려받아서 다 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되는데, 장구가 차이가 지네? 장구가, 다리가 차이 지나, 자, 적어줘요, 신발 하나 올려줘. 아, 이것도 지금, 이것도 한, 지금 한 1년 만에, 할 수 있으라는 거거든요, 뭐. 예, 네, 올려주세요, 아니, 올려줘야지. 크기를, 자, 크기를 적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하나 주고, 뭐 한다고? 웅성웅성 대지 말고 말을 해. 그 얼굴 햇살 말고 산말선. 저기 난타에 있잖아. 난타에 있잖아. 진짜 좋은 말 할래도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싸웠다 18대 미치니까 또 조축부시 오바마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 뭐죠? 에? 뭐지? 오바마 아니지. 지금 미국 대통령 어디 딴 나라 있어? 응? 바이든. 오바마 바이든. 두 개 주면 더 좋고 더 올려줘. 더 올려줘. 자, 우리 이명웅 가수님의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가지만 각설이들이 참 부르기 힘든 거 이런 공연장에선 그런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조용한 노래를. 그러나 저는 합니다. 합니다. 자, 별들 같은 나의 사랑 하나 주세요. 가자. 아.
누가요 그랬어? 나 이 소리도 괜찮잖아. 나 장관 한번 주고 자. 딴 데 가면 이런 거 하면 막 만 원짜리 막 나오고 축덕들이 다 어려운 거 축덕 사동인데도 만 원짜리 하나 안 보이네. 나도 오기가 겁나 있는 년이요. 좀 내려줘. 꼭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미안하시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유 청소님 어쩌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유 고마워요. 감사. 왔어? 뜻밖의 행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그냥 말해본 건데. 세상에 사람은 표현을 해야 돼. 그죠? 내가 만 원짜리 하나 받고 싶은지 말을 안 혼자 있으면 인부는 귀비질 안 해. 알아? 귀신인들 알아? 마음의 표현을 안 하면 그쵸? 내가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실 거지. 우리 이쁜 언니는 나 하나 줄 생각 없나? 언니? 네? 우리 언니 우리 부산감독님 회장님 사모님이신데 그렇지 회장님 사모님이 또 가만히 계실 턱이 있나? 아이고 감사해요. 혹시 내가 괜히 말한 거 아닐까? 아니죠. 고맙습니다. 자, 걸그룹의 사람 가자. 취, 차렷, 인사. 저
비가 온다. 한 곡만 주고 이거 치워주고. 오늘 네 이틀 더 넘었어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까지 어두워도 이렇게 안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야말로 저희 품마들 참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새삼 또 느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낡아진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들 모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영심한 공연장 도봉산에 아주 멋지게 이쁘게 잘 꾸려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이라서 못 왔는데 혹시 다음에 우리 캔디품마나 여기 유다산 품마님 오시면 한번 그때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잘해 드릴게요. 알았죠? 자, 비가 오면 나갑니다. 가자. 감사합니다.